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맞습니까? 오케이, 어디 틀렸으니까 찾으세요. 내가 전번에 이거 설명할 때 동원이가 또 끼어들어서 얘기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너 는은 뭐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너는 하고 너의가 뭐가 다른지 설명했는데 또 똑같이 전번하고 달라진 게 없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이유를 뭐 어째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어? 바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어? 왜 you가 아니고 you를 써야 된다 그랬지? 유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너는 개야? 누가 개다? 너는 개다야? 너는 이거 안 쓰면 너 개, 너 개, 너 개야? 너 개, 너, 넌 개다 이 말입니까? 여기 필요한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면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누구에게? 너의 개라고. 유독이 아니고 유얼 독이라고요. 이거 안 쓰면 맞을 것 같아? 절대 맞을 수가 없어. 유하고 유얼은 쓰는 게 다르다고요.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너의 개.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My dog is a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It can walk for 2 hours. 아까 전에 이 문장 하다가 다시 해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왜 다시 해오라는 얘기 했나요? 선생님이? 오케이. 게다가 나는 선생님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중에 it walk라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든지. 어? it walk가 어딨나? 다만 뜻은 틀렸겠지만, it walks는 뭔 뜻이야? 여기에 물론 답은 it can walk지. 여기에 답은 it can walk인데, 만약에 네가 실수로 it walks라고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표현한 거야? it can walk는 무슨 뜻이고? 응. it walks는 뭔 뜻이야? 그래, 그거는 걷는다지. 어? 걸을 수 있니? 라고 물었으면, 걸을 수 있다 그래요? 걷는다 그래요? 걸을 수 있냐? 능력을 물었으니까, 뭐뭐 할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할수 있다라고 대답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가 뭐 어떻게 된다? It can walk for 2 hours. it은 뭐 대신 왔죠? my dog 대신 왔고 for 2 hours는 무슨 뜻이에요? 2시간 동안이란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오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for 2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How long can your dog walk?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t can walk 2 hours. 오케이, 그럼 영어로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을 이제 할줄 알게 되었네요. 여섯 가지 질문 말고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표현 말고도 얼마나 오래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How long? 그러면 얼마나 차가운 하고 싶으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이라고 하고 싶으면 How hot? 얼마나 피곤한 하고 싶으면 오, 응용력 짱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다음 표현.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또 얘기할게. 뭐부터 만들어 본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본다 했죠. 누가, 네가, 뭐 한다, 만들 수 있다. 그럼 네가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You can make. You can be make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닌데요? 하나는 메이크업을 하다 쓰기 영념 씨 뒤에는 하다가 와야죠.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나는 Can you make? 문장 완성. What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뭐라고요? What food can you make? 그렇습니까? 무슨 음식 하고 싶으면 what food?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 색깔? What color? 그렇죠. 무슨 책? 그렇죠. 그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뭔가 또 다른 걸 가르쳐 주고 있죠. 여섯 가지 질문 이외에 조금 궁금한 게두 단어 이상이 되는 경우야. 그냥 지금까지는 한 단어 what, who, when, how, why. 알겠습니까? 이런 것만 했는데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무슨 음식, what food,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두시는지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뭐였더라? How long? How long? 있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 단어가 앞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 케이크 만들 수 있대요. I can make cake. 오케이. I can make a cake. I can make a cake. 오케이. 그래서 얘는 케이크는 뭐의 한 종류야? 뭐의 한 종류야? 음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서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냐고 물었죠.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하고 있죠. 오케이. 이제 내 문장에서의 오케이. 저는 크리스마스 날뭘 받게 될까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내가 받을 것이다부터 만들죠. 내가 받을 것이다를 영어로 하면 그렇죠. Be get 아니야? 안 속네요, 이제. I will get.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받을까요? I get. Will I get? 문장 완성. What will I get?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그렇죠. 뭐라고요?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그렇습니까? Okay, on Christmas는 크리스마스 날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어? 뭐?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 덩어리로 해놓은 거야.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아,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 이거 어디라는 질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름 표시 안한 거야.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랬더니 착한 일한것 같아, 안한것 같아.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 You will not get anything on Christmas는 생략했네요. You will not get anything on Christmas. You will not get anything. 됐습니까? Okay. Will not 하면 안할 것이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누가 너의 언니가 뭐 한다? 의사 될 것이다. 너의 언니가 의사 될 것이다라는 표현은 Your sister. Will a doctor 아니야? 왜 will be, be가 왜 있어야 돼? 그렇죠. 의사가 되다, 의사이다라는 뜻으로, 이다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가 있어야지 하나씩이 완성되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 너의 언니는 의사 될 거니? Your sister be a doctor. 그렇지. 뭐라고요?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Your sister, my sister 대신에 쉬어. 그렇죠. Your sister도 쉬고, my sister도 쉬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 대신에 she를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She won't be a doctor. she,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Yeah, she will be a teacher.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도원이 너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던데. 지금, 이거 막, 아, 어디야. 이거 막 끝났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했습니까? 이거요? 네. 100점 맞으라 했죠? 이거 안 했죠? 빨리 하세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고요. 어디 가냐? 야야야. 뭐라고 했는데 어디 가? 참네. 정신 차리세요. 이거 끝났죠? 이거 안 했다 그랬죠? 아직도. 하시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문장 세트를 다 모아놓은 거야. 복습하세요. 이거 가지고 수업할 거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